안녕하십니까. 릴레이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 이진영 선수가 기부스를 풀었어요. 기부스. 자전거 타고 싶어 죽을라케. 근데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없어. 다운힐 어땠습니까? 숨졌습니다. 코너요? 입원했습니다. 오버는? 근데 스페셜라이즈드 코리아에서 이제 디존 하이브리드 전기 디존 전기 하이브리드 그거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브라더 재활 라이딩도 시켜주고 서울 구경, 한강 구경도 시켜주고 스페셜라이즈드 본사 SXC SXC 스페셜라이즈드 익스피리언스 센터 구경도 가볼 겸 스페셜라이즈드 여기가 상당히 냄새부터 좋습니다. 약간 향수 냄새. 네. 그지? 우리가 오면 안 될 것 같아. 예. 이거 서비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아, 일단은 신분증이 있으시면 되고요. 네. 신분증 가져오시면은 네. 가족 후모라고 해서 네. 전기 자전거.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형 전기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 제품을 시승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남산 밑이잖아요. 이건 남산 많이 올라가겠다. 아, 새로운 장르다 보니까 많이 네. 이제 경험해 보시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주도 포함해서 시승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승을 이제 처음에 스페셜라이즈드 봐도 이런 약간 좋은 모델이잖아. 이걸 하면은 다른 전기 자전거 눈에 안 들어온다고. 괜찮다고 했어. 일반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터보 모드 이 높아질수록 이제 페달 어시스트가 이제 세지는 거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 이거 라이트 버튼 눌러가지고 오! 우와 자전거 탄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한강을 찾아서. 무조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강을 막다른 길이라는데 한번 최대치 해볼까? 한 최대치 해봐.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막상 자전거를 끌고 나왔는데 도로에 나와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자전거로는 점프하지 말래요. 이거 점프해도 괜찮습니다. 쿵소리 났잖아. 살살 타야 되기 때문에 쿵소리가 나면 안 돼. 오 조용 조용 조용. 오 그래 대여자재는 그렇게 타야지. 아 망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재활 라이딩 하는데 업다운이 조금씩 있어 그냥 그지? 이건 진짜 도로에 그 뭐냐 이거 매너보다 더 충격 없다 이거. 이렇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탄다. 파워가 진짜 세요. 거의 앞뒤로 샷만 달려 있으면은 산악 주행도 굉장히 무리 없을 겁니다. 그럼 산악 주행 하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 크다고. 내가 올라가 보자 MTB로. 전기 하이브리드로 올라갔는데 내가 못 올라가면 약간 굴욕이잖아. 경량화하고.
자, 첫 번째 도전. 어이, 멀쩡하네, 손가락. What the fuck? 윌리, 저도 한번 해봅니까? 와, 겁나 꿀잼인데요? 한번 오르막길 올라가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MTB 라이더가 생각하는 평균 오르막길입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오르막길입니까? 요런 오르막길은 좌우로, 이런게 오르막길이지. 어? 약간 오르막길에서 조져야 되는데 남산 같은데. 남산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인데. 다음. 도저히 못 가요. 도저히 못 가. 갑시다. 근데 약간 나는 이거 타는 거잖아. 이진영 선수는 존나 세디스트입니다. 오, 진짜 참. 개빨라.